사장님, 여기 단무지 좀 부어주세요. 예, 여깄습니다. 감사합니다. 탕국밥으로 시켰는데. 안녕하세요. 경팁이에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해물짬뽕, 탕수육 볶음밥, 군만두 준비했어요. 마실 건 칭따오입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군만두 서비스로 주셨어요. 일단 이 식당이 역삼동 리밍이라는 중식당인데, 일단 음식을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는데 마음에 드는 이유가 전부 검정색 용기에, 음식이 검정색 용기에 와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방송하려고 사모은 모든 접시들이 다 검정색이기 때문에 마치 집에 있는 접시인 것 마냥. 자, 한번 먹어볼게요. 보기 좋은 짬뽕이 먹기에도 좋다고. 잘 익은 면발에 얼큰한 국물이 스며들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와.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야채하고 콩나물이 들어있는데, 해장하시는 분들, 해장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볶음밥 한번 먹어볼게요. 와. 저 어렸을 때 중국집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미리 볶아놓은 볶음밥은 먹어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 집은 갓볶 같습니다. 볶음밥을 반반 메뉴로 시키고 탕수육을 집어넣어서 탕볶밥으로 시켰는데 탕수육도 한번 먹어볼게요. 탕수육은 소스가 부어서 와가지고 살짝 눅눅해졌어요. 배달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고기가 많이 씹히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와. 솔직히 이렇게 주문할 때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짜장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세 가지 음식을 같이 먹으니까 야 정말 조화로운 먹보가 돼가는 기분입니다. 야, 단무지도 맛있네요, 여긴. 사장님, 여기 단무지 좀 더 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사장님 되게 친절하시네. 이야.
이건 쌍둥이 탕수육이네요. 어떻게 먹어야 되지? 아. 살짝 입이 이렇게 퍽퍽해질 때쯤에 맥주를 입가심. 와. 너무 기다려. 넌 마지막이야. 마지막 남은 군만두는 고급스럽게 탕수만두로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코팅이 잘 됐어요. 역시 서비스로 준 군만두가 단순한 고급 요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제 영상에 부쩍 제가 말이 많아져서 음식 소리를 들어봤는데 보기가 좀 거북하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좀 조용히 먹었으면 좋겠다,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삭제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